누가 더 빨리 도착할까요? 바로 빨강! 우린 빨간 자동차, 빨간 자동차, 빨간 자동차. 우린 빨간 자동차, 빠르고 용감한 빨간색 빨강! 우린 레드 레스큐 팀, 빨간 팀. 사이렌 비포 비포, 빨간 우린 혼내주지. 어디야? 파랑! 우린 파란 자동차, 파란 자동차, 파란 자동차. 우린 파란 자동차, 강하고 힘센 파란색 파랑! 우린 블루 레스큐 팀, 파란 팀. 사이렌 삐뽀 삐뽀, 어디든지 달려가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먼저 도착했어. 아니야, 우리가 먼저야. 그럼 누가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는지 보자고. 레드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레드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언제든 불이 나면 레드 팀 출동해요. 용감한 빨간 자동차. 오 예. 블루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블루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도움이 필요하면 블루 팀 출동해요. 힘이 센 파란 자동차. 오 예. 레드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레드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활활 타는 빨간 불도 우리는 무섭지 않아. 용감한 빨간 자동차. 아니.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블루 레스큐 팀 모두 출동해. 출동해. 아무리 무거운 짐도 우리는 힘들지 않아. 힘이 세 파란 자동차. 아니. 비용 비용 레드 레스큐 팀. 비용 비용. 위용 위용 블루 레스큐 팀. 위용 위용. 삐뽀 삐뽀 달려가요. 삐뽀 삐뽀 구조해요. 우리 팀이 가장 멋진 걸. 오 예. 어? 우와 진짜 예쁘다. 위험한 장난은 하면 안 돼. 저희 그냥 폭죽을 가지고 논 거예요. 맞아요. 블루 팀! 위험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했어야지. 어? 너희가 먼저 폭죽을 껐잖아. 레드 팀, 너희 잘못이야. 아니야, 블루 팀 너희 잘못이지. 너희 잘못이야. 싸우지 마세요. 맞아요. 어? 다유, 넌 파란색이니까 우리 편을 들어야지. 뭐? 가니, 그럼 넌 빨간색이니까 우리 팀이야. 치, 가자 다유. 가니, 우리도 가자. 네. 나는 초록색은 비켜주세요. 잘했어 다유. 뭐요? 아니 너 정말 용감하구나. 감사합니다. 제일 빠른 건 파란색이라고. 아니, 빨간색이 제일 빨라. 아니야. 빨간 자동차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파란 자동차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파랑보다 용감한 어떡해. 화해시킬 방법이 없을까. 얘들아 이렇게 하면 어때? 출동이다. 어? 아무 일도 없는데? 붕차카붕. 어?
모두가 다투는 건 이제는 그만. 사이좋게 어깨 동무 신나게 흔들어봐. 차카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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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붕붕 차카붕 차카붕 차카 춤을 춰요. 차카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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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붕붕 차카 신나게 춤춰요. 차카붕 모든 색깔이 다 멋있어요. 아니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려고만 했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저기 레드팀 미안해. 미안 서로 도우면서 했어야 했는데. 맞아 레드팀 덕분에 불을 끌 수 있었어. 아니야 우리도 미안해. 우리도 블루팀 덕분에 넘어진 차를 구할 수 있었어. 우리 이제 가야죠. 친구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죠? 이 소리는 한번 가보자. 아이 같이 가. 쿵쾅쿵쾅 드르륵 드르륵 어디선가 들리는 재미있는 소리. 쿵쾅쿵쾅 뚜루룩 뚜루룩 언제나 활기찬 공사장 소리. 땅을 파고 흙을 밀고 돌을 가르고 돌돌돌돌 주룩주룩 단단하게 여차. 무엇이든 뚝딱뚝딱 문제없지 힘찬 기운 넘치는 공사장. 우와. 쿵쾅쿵쾅 뚜루룩 뚜루룩 가장 든든 하게샤. 쿵쾅쿵쾅 드르륵 드르륵 모두 안전하게. 으쌰. 정말 멋있어요. 공방 더 구경해도 돼요? 물론이지. 내가 더 멋진 것도 보여줄까? 으쌰. 연료가 다 떨어졌나 봐. 하긴 나도 충전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충전소에 다녀올까? 좋아! 아, 잠깐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당연하죠! 자! 좋아! 이번엔 내 차례야. 근데 아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랬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정말? 응. 빨리 해! 실수 없지. 금방 올라간다. 어서 내려와. 나 잡아봐라. 위험해. 내려오라고. 나 잡아. 나 잡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내려와. 이거 아주 큰일 났네. 이래선 약속한 날까지 완성을 못하겠어. 죄송해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너희들 정말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좋아. 그럼 다 같이 힘을 모아보자. 네.
쿵팡 쿵팡 드르르 드르르 어디선가 울리는 우렁찬 소리 쿵팡 쿵팡 드르르 드르르 다 함께 힘 모아 일하는 소리 들듯이 고도를 쌓고 짐을 모아서 달콤달콤 힘을 내 무엇이든 함께라면 문제 없지 서로 도와 든든한 걱정 마 가장 튼튼하게 부셔 쿵팡 쿵팡 드르르 조금만 더 힘내 안전하게 부셔 예쁜 집도 높고 높은 아파트도 문제없어 힘을 모아 만들어요 뚝딱 멋진 공원 넓고 넓은 놀이터도 내게 맡겨 뚝딱뚝딱 지을 수 있어 쿵팡 쿵팡 뚜루뚜루 가장 튼튼하게 으쌰 쿵팡 쿵팡 뚜루뚜루 모두 안전하게 으쌰 너희가 이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럼! 우리가 아니었으면 아마 완성 못했을걸? 어? 내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던데? 어? 너희가 공사를 다 망칠 뻔했다면? 아, 그러니까 그게... 그게 뭐야? 그래도 타요와 친구들 덕분에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답니다. 용감한 자동차들! 오늘도 타요가 즐겁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둘이야, 무슨 좋은 일 있니? 응, 지금 극장에 파이어볼 영화 보러 가는 길이거든. 정말 재밌겠지? 기대돼. 우와, 그렇구나. 진짜 좋겠다. 고마워, 타요. 엄마, 빨리 가요. 조심해, 그러다 넘어지겠다. 둘이야, 영화 재밌게 봐. 어, 안녕. 일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지금쯤 영화는 끝났겠지.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어? 불이 났잖아. 어, 저기 극장 건물인데 어서 가보자. 어, 얘들아 가요. 큰일이야, 극장에 불이 났어. 둘이가 아직 극장에 있으면 어쩌지. 얘들아, 저길 봐. 살려주세요. 둘이가 아직 있었잖아. 어떡하지. 어? 어? 출동이야, 헤트! 빨리 가야겠어. 얍! 용감한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힘찬 물줄기로 불을 끄지요. 빨간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쭉쭉 긴 사다리로 사람들을 구하지요. 모두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둘이야, 괜찮아? 병원에 가야겠는데. 달아서 눈으로 달려가요. 모두들 이제
어떻게 길이 꽉 막혔잖아. 용감한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불러주세요. 루키, 멋진 현재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땐 내게 맡겨요. 모두들 이제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모두들 이제 걱정 마,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 힘을 내, 어려운 일 있을 땐 불러줘. 용감한 자동차, 용감한 자동차. 두리가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와, 두리야, 괜찮아? 응, 이것 봐, 이제 말짱해.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구나.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 응, 역시 프랭크랑 앨리스가 최고라니까요. 텐디랑 루키도야. 맞아, 오늘 영화에서 본 파이어볼보다 훨씬 멋졌어. 어머, 정말? 우리가 파이어볼보다 더? 둘이가 많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프랭크와 앨리스, 패티는 정말 용감한 자동차랍니다. 천하장사 중장비. 저기 휴가를 맞은 중장비들이 보이네요. 야호! 이게 얼마만에 나들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 정말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오랜만에 쉬니까 정말 좋다. 우리 도착하면 뭐하고 놀까? 그러게, 뭐하고 놀지? 땅파기 시합 어때? 야, 그건 너만 잘하는 그러게. 아유, 신호가 바뀌었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아유, 답답해. 신호 바뀌었어요!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뭐야, 먼지 투성이잖아. 빨리 좀 가요. 미안해, 미안 미안. 어떡하지? 안 되겠다 얘들아, 돌아가자. 모처럼의 휴가가 엉망이 돼버렸네. 그러게 말이야. 저기요! 무슨 일이지? 저길 봐! 저건! 어떡해!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빌리 폭포! 아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낡은 터널이 무너졌나 봐요. 이래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뭐? 뭐해 얘들아? 어서 가자! 나는 불도저, 무엇이든 밀 수 있어. 으쌰! 울퉁불퉁한 길도 반듯하게 밀 수 있어. 큰 바위도 모래도 나에겐 문제 없지. 나는 불도저, 무엇이든 밀 수 있어. 나는 포크레인, 무엇이든 들 수 있어. 저건? 나는 덤프트럭, 무엇이든 실을 수 있어. 문제 없지. 크고 무거운 짐들도 끝없이 실을 수 있어. 큰 나무도
철근도 뭐든지 문제 없지. 자, 이게 마지막인가? 너는 덤프트럭 무엇이든 실을 수 있어. 터널 앞이 다 채워졌다. 나는 이제 내 미콘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좋았어. 빙글빙글 여러 재료 섞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큰 기둥도 단단한 벽도 뭐든지 문제 없지. 자, 이제 마무리할까? 나는 레미콘 짜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힘센 중장비 힘을 합쳐 공사를 하지. 철화장사 중장비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 역차! 자, 여러분 잘해 지나가세요. 터널에 고쳐줘서 고마워요. 정말 대단했어요. 뭘? 이 정도야 기본이지. 저기 아침에는 미안했어요. 저희 때문에 곤란했죠. 괜찮아. 우린 벌써 잊고 있었는걸. 맞아. 정말이요? 역시 다들 멋지다니까요. 맞아. 결국 중장비들은 휴가를 못 갔지만 멋진 활약 덕분에 모든 친구들이 중장비들을 좋아하게 됐답니다. 뚝딱뚝딱 만능 정비사. 운행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뭐라고 놀까? 오, 공복이잖아. 공복. 타요. 공공, 설마 방귀 연주라도 하던 거야?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속이 이상해서 자꾸 방귀가 정비해. 걱정하지 마, 봉봉. 정비소에 가면 하나 누나가 금방 고쳐줄 거야. 오늘따라 정비 받으러 온 차가 많네. 하나 누나, 주사는 안 맞으면 안 돼요. 너무 겁내지 마. 가자. 저게 뭐지? 타요, 나 다음에 오면 안 돼. 아, 괜찮아. 금방 차례가 올 거야. 그게 아니. 얘들아. 하나 누나. 안녕하세요. 봉봉도 왔네. 무슨 일이야? 봉봉이 속이 안 좋아서 방귀가 안 멈춘대요. 좀 봐주세요. 아니요, 타요.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봉봉, 금방 봐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타요, 나 진짜 다음에 오면 안 돼. 무섭단 말이야. 무섭다고? 걱정하지 마, 봉봉. 하나 누난 최고의 정비사거든. 그럼 시작해볼까? 힘세고 튼튼한 트럭 친구는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 어디보자 아하, 타이어가 고장나서 왔구나. 너덜너덜 고장난 타이어도 정비사 찾아가서 맡기면 뚝딱뚝딱 고쳐요. 뚝딱뚝딱. 우와, 타이어가 튼튼해졌어요.
거 안 무서워? 응,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뿡뿡, 아직 어디 안 좋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 누나, 그게 뭐예요? 왜, 왜 그러는데? 야, 얼굴 왜 이래? 상냥한 전기사 하나 덕분에 모두 아픈 곳이 나았어요. 하나는 역시 최고의 정비사죠. 두근두근 사파리 모험. 오전 운행을 마친 라니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끝났다.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저기 꼬마 버스야. 무슨 일이세요? 그게 이 동네 처음 왔는데 길을 잃어서 말이야. 혹시 동물원까지 가니? 제가 다니는 길이 아니긴 한데 태워드릴게요. 정말? 그럼요. 어서 타세요. 고마워, 꼬마버스야. 그나저나 이 동네가 처음이라면 아주 멀리서 오셨나 봐요. 응, 동물원에 사파리가 생겼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어. 사파리요? 차를 타고 동물들을 눈앞에서 만나는 거야. 얼룩말이랑 코끼리 그리고 호랑이도 볼 수 있어. 우와! 정말 재미있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동물원이다. 아, 예. 어?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파리 버스가 고장 나서 오늘은 사파리 투어를 할 수 없어요. 정말요? 그럼 사파리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많이 기다렸거든요. 미안하게 됐구나. 다음에 다시 오렴. 사파리. 다음에 또 오자. 응? 어떡해. 많이 기대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해줄 차가 있으면 가능할 텐데. 어? 그러고 보니 혹시 지금 시간 있니? 저요? 오늘 하루 사파리 버스가 되어줄 수 있나 해서. 제가요? 부탁할게. 그렇지만 사파리 보고 싶어. 그래. 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와, 정말. 와, 고맙다 라니야. 내 신사 얼룩말 날렵하게 파릇파리며 껑충껑충 뛰어가지요. 빨개빨개빨간 엉덩이 장난꾸러기 원숭이 오부랑꾸리 된대요. 실룩실룩 재주 부려요. 내지 말고 내 손을 잡아요. 이제는 모두 친한 친구 중 환상의 모험 시작해요. 나도 반가워. 함께 떠나요. 미지의 세계로 주원의 친구들 만나러 가요. 함께 떠나요. 동물의 세계로 큰 노래 고도툼 한 다리 코로 인사하는 코끼리 안녕 커다란 귀 펄럭이면서 쿵쾅쿵쾅 새롱 부려요. 황금빛을 커다란 이빨 위풍당당한 호랑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아, 어흥어흥 놀래키지요. 괜찮아. 고기를 먹으려는 거야. 겁내지 말고. 그런 거구나. 내 손을 잡아요.
들어갈까? 저기 하나 언니. 어? 학교는 어떤 곳이에요? 아, 그건 말이야. 학교에 가면 멋지고 새로운 것들 배울 수 있지. 얘들아, 내일 또 학교에 가야 하니까 일찍 자. 네. 나도 학교에 가보고 싶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얘들아, 잘 다녀와. 나만 남았네. 하트! 하나 언니, 씨투! 그런데 그건 뭐예요? 이건 말이야. 짜잔! 우와! 학교 배지잖아! 그럼 설마... 축하해, 하트. 너도 학교에 가게 됐어. 우와! 신난다! 오늘은 처음 학교에 가는 날. 어서 빨리 준비해야. 예쁘게 단장하고 아침밥도 든든히. 그리고 꼭 해보고 싶었던 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 가니? 학교에 가요. 너도 학교에 가게 됐구나. 그럼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조금 떨려요.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멋지고 새로운 것들 배울 수 있지. 좋은 친구도 만나고 나만의 특별한 꿈을 키울 수 있어. 오늘은 처음 학교에 가는 날. 새로운 만남 가득해. 어떻게 인사 분이실까? 안녕. 안녕.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 오늘 새로운 친구가 온대. 어떤 아이가 궁금해. 맞아 맞아. 두근두근 와서 만나고 싶어. 앞으로 잘 부탁해.
생겼다니. 친구들 함께 학교에 가는 길 발걸음도 가볍고 즐거워요. 함께 노래 부르며 손을 잡고 걸어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네. 화창한 거리에 새로운 친구가 보이네요. 새 친구의 이름은 킨더. 이번에 새로운 유치원 버스예요. 유치원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어? 무서워. 어서 타야지. 어쩌지? 저 버스는 속상하겠다. 유치원 친구들도 저렇게 날씬하면 어쩌지? 아, 그래. 친절하게 인사하면 분명 아이들도 날 좋아할 거야. 안녕 얘들아, 나는 킨더라고 해. 이게 아니야. 더 자신 있게. 나 킨더, 모두 다 타라고. 왔다. 여러분, 이쪽은 새로운 유치원 버스 킨더예요.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킨더라고 했잖아. 몸엔 왜 그림이 그려져 있어? 넌 명이나 태울 수 있어. 좋아하는 만화는 뭐야? 난 봐요. 그게... 어떡해? 뭐부터 대답해야 하지? 얘들아,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먼저 인사해 볼래? 아, 좋아요!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둘이야. 둘이 안녕? 나는 자동차를 참 좋아해. 잘해야.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안녕. 안녕, 내 이름은 킨더야. 킨더 안녕. 나는 얼굴 참 좋아해. 사이좋게 지내자. 잘 부탁해. 유치원 친구들과 친해진 킨더는 학교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젠 정말 인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늦었다, 늦었어. 어? 어? 학교에 다니는 친구인가 보네. 저기, 안녕? 내 이름은... 지금이다! 이게 뭐야?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할 친구 킨더예요. 그럼 킨더, 먼저 자기소개해 줄래? 어?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소개해? 선생님! 처음 와서 많이 부끄러운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소개할게요. 그럼 그럴까? 네!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다요야. 다요 안녕! 나는 개구쟁이 고마워. 사이좋게 지내자. 뿡뿡. 그래.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안녕. 안녕, 내 이름은 토니야. 토니 안녕. 많은 행복 전하는 배달 들어요. 사이좋게 지내자. 예. 근데 킨더, 거긴 왜 그런 거야? 야, 혹시 아까 교차로에서?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괜찮아. 안녕, 인사해요. 반가워. 안녕. 안녕, 내 이름은 스피드야. 스피드 안녕. 나는 지성에서 가장 빠른 차. 사이좋게 지내자.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러비야. 러비 안녕. 나는 부지런한 청소차야. 사이좋게 지내자. 안경 쓰며 인사하면 어느새 친한 친구. 안녕 안녕 한 번 더 다 같이 해봐요. 안녕.
친구들,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요. 반짝반짝 상쾌한 하루. 이른 아침, 타요가 두리의 집 앞에 찾아왔어요. 두리야! 두리야! 아, 누구지? 두리야! 무슨 일이야, 타요? 오늘 같이 놀기로 했잖아. 설마 잊은 거야? 아, 맞다! 아, 미안, 금방 나갈게! 바쁘다, 바쁘! 다녀오겠습니다! 뭐지? 엄마! 아침에 일어났으면 먼저 씻고 나가야지. 하지만 밖에서 타요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씻지 않고 나가면 타요도 안 좋아할걸? 자, 먹던 거 마저 먹고 깨끗하게 씻고 양치하자. 네. 둥근한 상쾌한 아침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거울 속에 예쁜 내 얼굴 깨끗이 씻어 보아요. 어푸어푸 눈을 꼭 감고 어푸어푸 세수를 해요. 치카치카 눈이 아랫니 치카치카 양치질 해요. 보송보송보송 반짝반짝반짝 시원한 느낌 정말 좋아. 보송보송보송 반짝반짝반짝 재미있고 신나는 행복한 하루. 우와! 둘이야 오늘 정말 멋지다! 그래? 그럼 이제 출발하자! 유후! 엄청 지저분해져서 왔네. 어서 가서 씻고 와. 응, 피곤한데 그냥 자면 안 돼요? 밖에서 놀다 왔으면 깨끗하게 씻어야지. 어서 따라와. 예. 삽족한 해지는 저녁 친구와 안녕 집에 돌아와. 먼지 가득 외투를 벗고 깨끗이 씻어보아요. 보글보글 피 묻힐해요. 슥싹슥싹 온몸 구석구석 슥싹슥싹 목욕을 해요. 보송보송보송 반짝반짝반짝 시원한 느낌 정말 좋아. 보송보송보송 반짝반짝반짝 재미있고 신나는 그것 봐. 다들 씻길 잘했지? 몸이 개운하면 잠도 훨씬 잘 온다고. 뭐야? 벌써 잠든 거야? 정말 못 말린다니까.
오늘도 깨끗하게 씻은 꼬마 버스들 어느 때보다 더 편안하게 잠들었답니다. 꼬마 버스가 출발합니다. 시내는 언제나 많은 차들과 사람으로 분주합니다. 우와, 멋진 차들이 진짜 많다. 두리는 이번에 이사 온 꼬마 친구예요. 두리야, 자동차가 그렇게 좋니? 네, 정말 좋아요. 우와, 엄청 깨끗하다. 대단해. 고마워. 내 이름은 두리야. 이번에 새로 이사 왔어. 아, 그렇구나. 그럼 난 청소 중이라서 이만.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우와. 너 정말 대단하다. 다른 차를 끌고 가다니. 뭘? 너도. 미안. 난 아픈 차를 데려다 줘야 해서. 안녕. 뭐야, 또 가버렸잖아. 두리야, 왜 그러니? 자동차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다들 금방 가버려서요. 아, 그럼 엄마가 두리가 꼭 좋아할 만한 친구를 만나게 해줄까? 정말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그럼. 어? 저기 온다.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네. 안녕, 난 타요라고 해. 내 이름은 두리야. 타요, 우린 다리 넘어까지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가줄 수 있니? 물론이죠. 어서 타세요. 우와, 정말 태워주는 거야? 그럼, 이게 버스의 일인걸. 그럼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둥글은 세차게 달려갑니다. 우리 집 앞 정류장에서 매일매일 볼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꼬마버스가 출발합니다. 둥글은 힘차게 달려갑니다. 우리 동네 여기저기를 매일매일 태워주지요. 늦었어. 빨리 버스가 와야 되는데. 걱정 마세요. 그럼 출발.
그렇게 좋아? 네! 둘이에게 타요라는 멋진 친구가 생겼어요.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요. 꿈나라로 쿨쿨쿨. 노을 진 저녁, 꼬마버스들과 봉봉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어디 숨어왔니? 깜짝이야. 찾았다. 결국 들켰네. 이제 봉봉만 찾으면 되는데. 봉봉 어디니? 뭐야? 뭐가 그렇게 웃겨?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봉봉. 네. 뭐야? 내 뒤에 있었던 거야? 안 들킬 수 있었는데. 봉봉, 이제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네. 봉봉, 오늘은 뭐 하고 놀았니? 숨바꼭질. 봉봉이 제일 잘했어요. 어, 그랬구나. 재미있었겠네. 네. 봉봉, 잠이 오는 모양이구나. 네. 그럼 자장가를 불러줄게. 귀여운 아기가 쿨쿨쿨 엄마 품에 안겨 쿨쿨쿨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보게 난 엄마의 품 새근새근 잠이 들면 꿈나라로 떠나줘 푹신푹신 구름 위에 올라타 노는 꿈 귀여운 아기가 쿨쿨쿨 엄마 품에 안겨 쿨쿨쿨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포근한 엄마의 품 오늘은 별이 정말 많다 오늘 같은 밤은 정말 낭만적인 기분이 든다니까 여기는 정말 분위기 깨는데 서운하니까 나도 이제 졸리다 그래 우리도 이제 자자 자자 집에 돌아와서 쿨쿨쿨 편안하게 누워 쿨쿨쿨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포근한 나의 밤 새근새근 잠이 들 신나게 놀았으니 피곤할 만도 하지 나는 우주 해적이다 아이원단 이 녀석들 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거야? C2 그럼 우리도 이제 잘까? 그래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테니까 잘자 C2 잘자 별이 빛나는 밤 쿨쿨쿨 조용한 밤하늘 쿨쿨 자장가 소리에 나도 몰래 스르륵 잠들죠 새근새근 잠이 들면 꿈나라로 떠나죠 친구들아 꿈속에서 다시 만나서 놀자 별이 빛나
아름다운 시골 여행. 이른 아침 하나와 꼬마 버스들이 정비소 앞에 모였어요. 얘들아, 준비 다 됐니? 네!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얘들아! 안녕! 혜리! 봉봉! 아침부터 웬일이야? 엔진 오일 좀 바꾸려고. 그런데 다들 어디 가니? 네, 다 같이 시골에 놀러 가거든요. 시골? 아, 봉봉은 시골 못 가봤지. 얼마나 재밌는데. 도시에선 못 보는 것들이 잔뜩 있다고. 우와, 재밌겠다. 캐리, 나도 같이 갈래요. 하지만 시골은 너무 멀어. 어쩌지? 캐리, 한번 보내주는 게 어때? 대신 내가 잘 돌볼게. 그럼 그렇게 할까? 이렇게 봉봉과 꼬마 버스들은 시골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좋다. 힘들어. 다요, 언제 도착해? 조금만 가면 돼. 너무 멀어.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 걸 그랬어. 얘들아! 여기야, 여기! 나나! 쿠쿠! 어서 와, 다들! 어? 타요, 얘는 누구야? 아, 우리 친구 봉봉이야. 시골에 꼭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그런데 왜 이렇게 울상이야? 힘들게 왔는데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 나 그냥 갈 거야. 그렇지 않아. 얼마나 재밌고 멋진 것들이 많은데. 그럼 이대로 돌아가면 엄청 후회할걸. 정말? 다들 어서 날 따라와. 출발! 산들 산들 바람 부는 오불 오불 시골길엔 지푸른 숲내음이 우리들을 반겨요. 쪼롱 쪼롱 산새 소리 둘이 뭉실 뭉개구름 활짝 핀 개나리도 반갑게 인사해요. 만까지 상쾌하고 즐거워지는 정다운 시골길. 얘들아, 이제 우리 차고지로 가자. 모락 모락 굴뚝 아래 옹기종기 시골집에 귀여운 동물들이 우리들을 맞이해요. 개굴 개굴 청개구리 빌었어? 전 최고의 버스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전 다들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고 했어요. 봉봉은 시골이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맨날 놀러올 수 있잖아요. 뭐라고? 따스한 추억이 가득한 시골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